여러분, 내 더위, 더위 사가라. 오늘은 가장 큰 보름이라는 대보름,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렇게 더위를 파는 날이기도 하죠. 아직은 좀 춥지만 이렇게 더위 팔기를 하니까 벌써 여름이 저만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더위 팔기는 해 뜨기 전에 해야 효과 있는 거 아시죠? 저한테 산 더위 얼른 다른 분한테 파셔야 할걸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무브 무브 무브! 네, 오늘 첫 곡 FX의 핫 썸머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찾아들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맨 처음에 이 노래 나왔을 때 정말 오묘한 가사,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곱씹어보게 만드는 그런 가사,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주자, 더우면 까만 긴팔을 입자. 도대체 왜 긴팔을 입는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이 노래. 이게 중독성이 있네요, 확실히. 이 더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곡은 역시 핫썸머. 네. 여러분, 오늘 정월 대보름이에요. 네, 이 정월 대보름 다들 의미는 알고 계시죠? 그 해에 새로 처음 시작하는 달로서 그 해를 설계하고 1년의 운세를 점쳐보는 달. 이 대보름의 달빛이 어둠, 질병, 재액을 밀어내는 밝음의 상징이라고 하네요. 오늘 밤이 이 질병, 재액을 밀어내는 그 밝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일 것 같은데, 이날은 마을의 수호신들에게 온 마을 사람들의 질병, 재앙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또 농사가 잘 되고 고기가 잘 잡히게 해달라고 비는 동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또 다들 아시다시피 부럼 깨물기, 그리고 더위 팔기, 귀밝기 술 마시기 등 전통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또 복삼, 묵은나물, 오곡밥, 약밥, 달떡 먹기 등도 한다고 하네요. 이 부럼, 그리고 저 보통은 이때는 뭐 약밥, 오곡밥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귀밝기 술, 뭔가 이름이 굉장히 훅 끌리지 않아요? 굉장히 뭔가 달달하면서 맑은 그 술에 달이 동동 떠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귀밝기 술은 이 술을 마심으로써 귀가 밝아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아침식 전에, 여러분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아침식 전에 소주나 청주를 차게 해서 마시는 술을 귀밝기 술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이 술을 먹으면 정신이 번쩍 나고 또 그 해에 귀병이 생기지 않으며 귀가 더 밝아진다, 한 해 동안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해서 생겨난 풍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청주 있으면 이렇게 차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침 식전에 귀밝기 술 한 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정월 대보름 이때 하는 그 세시 풍속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전통 세시 풍속의 거의 4분의 1 정도를 이날 다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은 그런 음식, 전통 음식들, 또 전통 놀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줄다리기, 다리 밟기, 곧싸움, 돌싸움, 쥐불놀이, 또 탈놀이, 별신굿 등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쥐불놀이 한 번도 못 봤어요. TV에서만 보고, 왜 한동안 이런 쥐불놀이를 하는 이게 유행, 다시 이렇게 체험? 쥐불놀이 체험 같은 게 인기를 끌어서 시골 같은 데서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보고서 정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해봤자 왜 그 조그만한 폭죽 싸서 폭죽 이렇게 불 붙여서 손바닥만한 그 폭죽 다 타들어가는 것도 신나게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정말 주먹보다 더 큰 깡통을 불을 가득 담아서 돌리는데 저거 언젠가 꼭 한번 해봐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토스트 가족분들은 쥐불놀이 경험자들 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월 대보름, 오늘 자 여러분 이제 벌써 여름이 다가오려나 하는 생각도 슬슬 드네요. 자 오늘 부럼 꼭 깨물고 귀밝기 술도 꼭 드시고 더위도 많이 많이 파시길 바랄게요.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눈, 코, 에. 역시 탈랄라는 1절만 들어야 해요. 오늘 뭔가 불목이잖아요. 우리 오늘 불목이라 노래 뭐 할까 하다가 탈랄라 오랜만에 생각나서 틀어봤는데 1절까지 듣는 게 역시 딱. 오늘 네 블레이드문님이 제일 먼저 미리 출첵해주시면서 그 재즈 콘서트 소식을 알려오셨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Falling in Jazz 진행 중. 예, 토요일 날 10시에 저하고 함께 Falling in Jazz 진행하고 계신 김효진 감독님, 김효진 기타리스트, 서울 남동부 조합원이시죠. 북바이북 미니 콘서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언제냐고요? 오늘이에요, 오늘. 3월 5일 목요일 오늘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20-10번지 1층에 있는 북바이북 본점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번 미니콘서트에서는 그동안 여러 음반에서 김효진 기타리스트와 호흡을 맞춰왔던 색소포니스트 최경식, 베이시스트 전재근, 드러머 강세민과 함께 환상적인 재즈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가비는 10,000원, 참가 인원은 30여 명입니다. 이 토요일날 10시 Falling in Jazz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정말 저도 재즈를 많이 몰랐는데 이 김효진 감독님 덕분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 재즈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이번 주도 정말 재미있고 좋은 노래들로 잔뜩 준비할 테니까 많은 청취 바라고 또 오늘 하는 이 공연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직접 그 재즈 음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재즈가 거의 즉흥 음악을 주로 하는 편이라 즉흥 연주가 굉장히 주가 되는 장르래요. 그래서 역시 공연을 가서 보는 게 아마 제대로 된 재즈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 네비더님 오늘이 보름이라네요 하면서 이렇게 그 견과류 여러 가지 부럼 깨기 할 것들을 사진에 딱 올려주셨어요 하면서 제가 아침에 더위 팔았더니 안 사요. 단호하게 단호박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사요. 최연아님 다 가져가세요. 미친기타님 불목출첵요. 폴더 오픈을 기대하죠. 폴더 사실 제가 그 처음에 불목을 우리 하자 얘기하면서 폴더 얘기를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으나 얼마 없더라고요. 막상 열어보니 제 폴더에 노래가 몇 개 없더라고요. 벌써 지금 이 챙겨놓았던 노래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수혈 중이에요 요새. 네. 도대체님도 더위 사가거라. 블레이드문님은 반사. 에릭님도 더위는 불러서 대답을 하면 팔아야죠. 어우 다들 제 더위 안 사시려고 이렇게들 하시기에요. 아유 저는 들었어요. 이 청취자분들의 네 하는 그 대답을 제 귀에는 분명 들렸단 말이에요. 이 더위가 그 더위 사가라 해서 더위를 사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방법이 있대요. 저도 초등학교 때 더위 팔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이 반사 이걸 많이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 불린 사람이 원래 더위를 사지 않으려면 이를 미리 알아채고 뭐 혜윤아 이러면 대답 대신에 내 더위 맞더위 하고 소리를 치면 된대요. 그러면 오히려 더위 팔려는 사람이 되사간다고 더위를. 그래서 어쩌다 더위를 사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더위를 꼭 팔아야 그해 더위를 타지 않는다라고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위 팔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더욱더 적극적으로라는 얘기 들으니까 왠지 피라미드도 좀 생각나고. 그럼 옛날에는 정말 이 더위 팔기를 열심히 했을 테니까 아침에 그 더위를 일찍 판 사람들은 홀가분할 테고 더위를 산 사람들은 또 빨리 팔아야 하니까 해 뜨기 전에 정말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더위를 팔기 위해 사람들과 더위 사고 팔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상상도 드네요. 네. 에벨리고님, 오, 불목인가요? 오, 예, 하면서, 달타령 어떠냐고. 너무 길어서 포기할게요. 점점점 해주셨는데, 글쎄요, 달타령. 아, 이것도 전에 선곡으로 그 유재석 씨가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달타령. 오, 좋았는데, 우리가 아침 방송이라, 이 달타령은 우리 이따 저녁에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신청하는 게 어떨까요? 포졸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출근길에 차 안에서 듣느라고 댓글 달기 힘든데 오늘은 너무 일찍 출근해버렸네요. 그래요. 요새 해가 빨리 뜨니까 정말 좀 생활 패턴도 일러지는 것 같고요. 요새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출근 시간에 아침이 환해서 뭔가 생소합니다. 벌써 이렇게 해가 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벌써 창밖이 환하네요. 미스님도 즐거운 아침입니다. 손목부터 꽁꽁 얼어서 키보드 치기도 힘드네요. 해가 뜨면 좀 따뜻해지겠죠? 하셨어요. 오늘 또 추워요. 요새 날씨가 계속 추워져서 도대체 언제쯤 이 봄이 찾아오려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날씨 좀 보고 갈게요. 네, 정월 대보름인 오늘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 영하 4.3도, 인천이 영하 3.2도, 춘천이 영하 7.5도, 대전이 영하 5.2도, 전주 영하 4.3도, 부산 영하 1.5도 등 기록 중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을 예정이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날씨가 계속 맑아서요. 보름달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 밖의 지방에서도 구름 사이로도 보름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젯밤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오늘과 금요일인 내일까지는 춥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내륙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고 하네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어요. 또 동해안과 중부, 일부,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외출하실 때 미스트 이런 거 챙겨 나가셔서 수분 공급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물도 싸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5m로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으니까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세요. 협단이님이 고3 딸 오징어국에 밥 두 숟갈만 먹고 가라 해주세요. 빨랑요 10분 안에 나가요 해서 얼른 이 얘기해야겠어요. 고3 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얼른 오징어국에 밥 두 숟갈 말아서 먹고 가. 아침밥이 보약입니다. 보약 꼭 먹고 가요. 네, 에비얼리고님 신나게 베이비복스에 갤업 틀어주세요. 저희 땐 무도장에서 많이 나왔죠 해주셨고요. 에릭님, 울동네에서는 대보름날에 나무 9짐하고 밥도 9그릇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9그릇?
그런 풍습도 있었나요? 오, 이 굿즈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행복한 둥이맘님, 최하나님 출첵합니다. 어릴 적 논에서 불감통을 돌리면서, 여기 계시는군요. 제가 말한 쥐불놀이의 경험자. 정월 대보름 그렇게 보냈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뭘 해도 재밌었는데 하시네요. 하늘맘님도 오셨고요. 병아리 감별사님,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네요. 외국 나와 살다 보니까 점점 한국의 명절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명절 때도 혼자가 아니면 일하면서 보내기도 하고요. 집에 전화도 못 드릴 때가 많답니다 하셨어요. 병아리 감별사님 스페인 계신다고 하셨죠. 지금 이 노래 제목이 마스코아 우나 아미고, 마스코아 우나 아미고 라는 조세데 리코의 음악이었어요. 이런 노래도 좀 아시려나? 마법 빗자루님 출첵합니다 하면서 신청곡은 노라조의 니 팔자야. 역시 제목부터 역시 노라조예요. 복숭아털님, 집에 두고 온 땅콩과 호두를 집에 땅콩과 호두를 그냥 까놓고 오셨다고 모두들 부럼 드셨나요? 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싸웠는데 집에 아몬드가 있어서 얼른 아몬드 한 주먹 가지고 나왔어요. 이따 방송 끝나고 혼자 좀 부럼깨기 의식을 치르려고. 에비얼리고님이 그 포린 재즈 방송 첫방 들었다고 하시면서 재즈 너무 좋아요. 제 음악 센스를 칭찬해 주셨는데 제 음악 센스 아니에요. 전 정말 재즈 잘 모른다니까요. 김효진 감독님이 다 선곡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역시 재즈 기타리스트셔서 그런지 확실히 이 음악에 대해 아시는 것도 정말 많고 선곡도 흐름을 잡아서 쫙. 역시 음악 감독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네, 안녕하지마님도 오셨고요. 폴백님, 날이 추우니 더위 파는 것보단 추위 파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고. 맞아요. 이 추위는 도대체 누구한테 팔아야 하는 건지 제발 이 추위 좀 물러갔으면 싶네요. 원희와 연희님도 출첵합니다 하고 오셨고 와이로님도 오셨네요. 이번 주에 아침잠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셨어요. 아침잠, 저도 요새 아침잠이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번 주에부터 우리 창업백서, 금요일날 만나던 창업백서가 목요일로 옮겨왔어요. 목요일은 좀 이 창업과 세무, 돈 되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꺼번에 우리 해볼 건데. 자, 오늘 먼저 창업백서 우리 수업부터 들을게요. 네, 김홍민의 창업백서. 지난주에는 우리 이 창업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신종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창업 정보를 전해주실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홍민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처음으로 목요일날 만나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떤 얘기 배울까요? 예, 오늘은 그 무슨 장사를 할까 하고 고민해보는 그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일, 즉 어떤 아이디어와 선정 요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네. 신종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지듯이 또 대부분의 상품도 시대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로 도입기, 성장기 또는 성숙기를 거치듯이 흥망성쇠한 이후에 결국 쇠퇴하거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갑자기 반짝 떠서 한참 붐을 일으키다가 또 어느새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런 아이템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잘 팔리는 상품이라도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급격히 쇠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기에 있는 상품보다는 성장기에 접어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나 수익성 업종이 성숙기에 있는 업종이 당장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수입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사이클과 이 상품이 소모성 상품인지 계절 상품인지 또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지 현금 회전율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품의 성격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얼핏 들었던 얘기인데 뭐 한동안은 치킨집이 붐을 잃었다가 또 한동안은 커피집이 또 붐을 잃었다.
그러다가 이런 게 하나둘씩 너무 많이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니까 다들 힘들어지고 새로운 시장을 지금 뭐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할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듯이 현재 잘 팔리는 물건이 무엇이고 네.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런 시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기 동향이랄지 시중의 소비자의 경향 또는 유행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시장에 내가 새로 참여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점포의 입지와 관련해서 주변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경쟁 여건을 조사를 하고 진입 가능성을 분석을 하는 그런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 시장이 지금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최대치고 앞으로 하락할 상황인 건지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사실상 이런 일반인들 입장에서 분석하고 좀 생각해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네. 창업자 스스로 그 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창업자의 취미나 적성이 맞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판매할 아이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만 고객도 설득할 수 있고 판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템의 유통, 판매, 소비 등 모든 과정을 창업자는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예전 시간에 배울 때 너무 전문적인 공부 없이 그냥 무작정 뛰어들기만 하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도 기억이 나요. 네. 네. 평생 그 직장 생활만 해오던 퇴직자들이나 또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고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품목이나 업종의 특성까지 처음부터 배워가면서 사실 적성을 맞춰가지고 새로 하나하나씩 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창업 자체가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성공하기가 참 어렵죠. 네. 한마디로 아이템 선정을 위해서는 창업자가 어떤 과정에서 창업을 할지 아이템 자체의 상품성과 시장성 여부를 잘 살펴보고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또는 본인이 전문성이 없다면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이들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보는 것이 아이템 선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아이템 선정에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아이템 선정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워낙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준비로만으로 될 일이 아니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서 유명하다고 시작한 창업도 메뉴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등등을 수시로 탄력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또 이런 일로 방황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민감한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대처하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거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나오는 게 결합형 아이템을 찾는 건데요. 결합형 아이템이요? 네, 그렇습니다. 한 네. 아이템의 인기가 시들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이템을 더 강화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식과 카페를 결합을 해가지고 죽과 비빔밥을 먹는 한식집에서 카페로 이동해서 먹었던 커피를 동시에 맛볼 수 있게 하는 거나 호텔과 한국형 게스트하우스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숙소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텔이랑 게스트하우스를 결합시킨다고요? 그럼 좀 더 고급스러운 뭐 게스트하우스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최근까지 국내에서는요. 네. 순수한 개인 1인 여행자를 위한 숙소를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한류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기 시작하면서 속속 생겨나기 시작한 거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게스트하우스는 낯선 사람들하고 함께 여러 명이 방을 다인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욕실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싱글룸부터 다양한 사이즈의 방을 골고루 갖추면서 가격은 낮춘 아주 경제적인 호텔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담한 방의 크기죠. 주로
하루 이틀을 묵고가는 여행에게 방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게스트하우스처럼 공동 휴식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또는 간단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앞식 식사도 제공하고 있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또 그런 것도 저 본 적 있어요. 빵집하고 카페가 같이 다른 주인들이 가게를 터서 한 가게처럼 운영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꽤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한 지붕 두 가게죠. 아, 특히 소자본 창업자하고 영세 자업자,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주 특히 유용한 정보 점포 쉐어링 또는 샵앤샵인데요. 네. 이미 많은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탁소와 편의점이 만나서 편의점 한쪽에 세탁물을 맡기고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걸 병행을 해서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연중무 세탁소 편의점이죠. 그리고 카페와 레코드 가게가 만나가지고 또 카페 가게 안에 핸드폰 가게가 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약국과 커피숍이 하나로 합쳐진 드러그 약국과 커피숍이요? 예, 그래서 드러그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하게 쉬고 담소도 나누면서 약과 함께 보약이 되는 음식을 판매하는 등 이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우리 방송 기생충 펌팩트의 진행을 하시는 정재닥 쌤도 네. 병원하고 카페를 같이 두 가지의 다른 업종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병원이지만 카페에 와서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든 거니까 그것도 약간 이런 것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일본의 도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느 한 선술집은 점포가 하나인데요. 주인이 일곱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 자기의 가게를 맡아서 하루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주인에 따라서 술집이 될 때도 있고요. 밥집이 되는 날도 있고 메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른 가게로 변신하는데 네.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는 청년 사업가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뛰어들기 전에 이런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나 테스트베이스로 미리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가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뭘 팔려나 하면서 가봤더니 오늘은 술 먹으려고 했는데 밥집이네. 이럴 수도 있고 뭔가 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그렇죠. 복권 긁는 재미 같은 거? 한 점포에서 이제 이렇게 네. 전혀 다른 업종으로 바꿔가면서 영업하는 형태가 미국과 일본에서는 약 어느 정도는 좀 보편화된 점포 운영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경기 불황 때문에 또는 매출 감소를 극복하고 또는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하긴 이런 그 가게 안에 가게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뭐 목욕탕 안에서 볼 수 있는 네일샵 또 마사지샵 이런 정도밖에 못 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가게들이 자주 보이고 또 익숙해지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흔히들 점포 쉐어링 또는 아까 말씀드린 가게 안에 가게 쇼빈숍에 도전을 하면 네. 두 가지 업종을 한꺼번에 운영을 하니까 매출도 두 배로 뛰겠지 하는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시장들은 특히 철저한 시장 조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이제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뒤에 각 업종의 아이템이 점포에 서로의 특별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주는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너무 두 마리 토끼만 쫓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둘 다 놓쳐버리는 뭐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준비를 많이 해서 역시 창업은 이렇게 준비와 고심이 참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창업 아이템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와 유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 또 기대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근영 세무사와 함께하는 쇼미더머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근영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당동 세무사 이근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법인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예. 네. 법인세 정말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예. 근데 정확하게 법인세가 뭔지 저는 참 많이 들어보지만 항상 어려운 게 이 세금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네, 이 법인세가 뭐예요? 일단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법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법인은 이제 법률적인 용어라서 저도 이제 사전 좀 찾아봤는데요. 저도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법인세를 예, 네.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대되는 용어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법인과 반대되는 용어는 자연인인데 이제 이거 자연인은 우리 같은 이제 개개인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률로서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법이 그 인격을 인정해준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네요. 법률로 인정한 사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인 것처럼 보겠다. 사람으로 치겠다. 예. 이게 법인인 거죠? 예. 그러면 사단법인은 뭐예요? 사단법인은 이제 그 보통 이제 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이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개인이나 무언가가 모여야 되는데 네. 사단법인은 그 모인 것들이 이제 사람인 거죠. 이제 사람들의 모임을 법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아, 어떤 단체인데 예. 이 단체를 하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예, 하나로 보겠다. 봐주는 거군요. 예. 아,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에 그 막 선가제 막 이런 만화 보면 예. 그 다섯 명 나오잖아요. 예. 막 레드, 블루 뭐, 이런, 뭐 그린, 예. 옐로, 핑크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각각이지만 예. 걔네가 모여서 하나의 로봇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그 로봇이 이제 사단 법인인 예, 거죠. 그렇죠. 굉장히 비유 너무 잘해. 화가 났는데요. 그렇게 이 로봇가 이제 사단 법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법인세는 그렇게 인격체를 부여한 법으로 예. 사람인 척하는 그 사람이 내는 세금이 대해서.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3월엔 보통 이제 법인세 신고 납부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뭐 이렇게 뭐 법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절차나 이런 데에서 회계 처리나 이런 거 많이 하셔서 뭐. 네. 뭐 제가 별도로 뭐 이렇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실 겁니다. 뭐 이런 식은 아마 크게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 너무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러면은 이 법이 인정한 사람 예. 법인이 내는 세금은 예. 어떤 세금이에요? 소득세? 그렇죠. 이제 법인 이제 개인 소득 개인과 이제 법인을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개인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네네. 내는 세금이 저희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듯이 네.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그 법인의 소득세겠죠? 네. 그게 이제 법인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소득세가 법인세인데. 예. 그러면 좀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각자도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예. 4개인가 5개인가 뭐 많이 내잖아요, 우리. 뭐 많이 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각자 번 돈으로 소득세를 냈는데. 예. 우리가 모여서 만든 이 법인에서도 예. 또 소득세를 내야 되면 세금을 예. 두 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두 번 내는데 이제 이중과세네 이거. 예, 이중과세인데 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또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중과세 조정 절차.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소득세법에서도 인정하는 뭐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좀 있어요. 뭐 완벽하게 뭐 이중과세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네. 뭐 꽤 많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이중과세를 좀 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다 있긴 있군요. 예, 좀 만드신 분들이 다들 머리도 있으시고 다들 공부하신 분들이라. 그러게요. 예. 아,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는군요. 예. 그러면은 이 법인이라는 게 이런저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예. 법인의 종류가 뭐 얼마나 있고 뭐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예, 뭐 법인의 종류가 뭐 있는데요. 아까 네네. 말씀하셨던 이제 사단법인, 사람들의 모이는 사단법인. 네. 그리고 이제 뭐 특정 목적으로 이제 사람이 아닌 재산이나 돈을 모은 재단법인 뭐 이런 게 있고요. 재단법인. 예. 네네. 그리고 뭐
학교 다니실 때 뭐 사학재단 다니신 분들은 학교 법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 학교 법인은 그런 거죠. 뭐 대학교, 고등학교, 예. 중학교가 이렇게 쫙 연결돼서 예. 부속 고등학교, 뭐 부속 초등학교 이런 거. 예, 그런 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법인. 네네. 그리고 뭐 의료 법인, 뭐 아. 이런 식의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다른 식의 좀 분류를 하면 이제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분류법인 거죠? 예, 뭐 학교 법인 이런 법인 뭐 쭉 떠나서 뭐 영리 법인은 전체적으로 이제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듣기에는 뭔가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거고 예. 그러면 세금이 훨씬 낮을 것 같은데 예. 이건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영리 법인하고 비영리 법인은 이제 영리성. 네. 이게 가장 큰 목적인데 이제 네네. 이 영리성이라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보통 이제 영리라고 하면 영리 행위라고 하면 이제 돈을 벌어들여서 무언가 이제 수익을 남기고 뭐 네.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법률에서 따지는 영리성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네. 수익 행위를 해서 벌어들인 돈을 네. 다시 그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재분배를 할 수 있냐 없느냐가 영리성의 핵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을 예. 따로 다른 곳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다시 재투자를 하면 예, 해당 비영리인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병원의 뭐 영리화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됐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야 병원 다 영리 행위 하잖아. 돈 벌잖아. 뭘 또 영리성을 한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병원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돈을 다시 가져가는 게 영리성인 거죠. 배당을 받아가시는. 그러면 현재는 그 병원에 투자를 하면 그 돈은 다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투자자들한테 갈 수가 없고 그 병원에 의료기기를 산다든지 뭐 의료사업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에 다시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의 좀 자세한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신다면요? 영리법인은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회사 아니면 많이 못 들어보셨겠지만 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이요? 유한은 처음 들어보는데. 예, 주식회사와 약간 유사한 형태지만 좀 더 소규모인 회사들에게 좀 적합한. 아 그러면 회사. 그 유한킴벌리 그거는? 아 유한킴벌리는 예 거의 그 아니죠. 상호고요. 예 아, 거기는 주식회사로 알고 있어요. 자신 없게 여쭤봤어요.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뭐. 네. 저희 같이 우리 같은 미디어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영리법인이고요. 예 그리고 뭐 비영리법인은 그 목적이 좀 더 공익화된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리고 뭐 장학재단, 네. 사단법인, 뭐 한국야구위원회, 뭐 대한농구협회 뭐 이런 데가 이제 비영리법인이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포함해서 이 법인세는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는지 이 시스템 구조도 좀 궁금해요. 예, 법인 기업은 이제 뭐 기업회계 법인 보통 이제 기업 법인은 이제 기업회계나 네. 국제회계 기준 뭐 이런 자체 그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하고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한 부분이 그 과세 소득 산정을 위한 그 회계 기준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조정을 이제 세무 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저희 세무사들이나 회계사 분들이 많이 하시는 네. 이런 거쳐서 나온 과세 소득의 10%, 20%, 22%의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고요. 비영리 법인은 세율은 같아요. 10%, 20%, 22%인데 네. 이제 대부분의 그 많은 부분이 이제 고유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신다든지 공익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사용에 대해서 아니면 사용할 금액에 대해서 네. 비과세로 이제 처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을 많이는 안 내시죠. 비영리 법인. 네.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왜, 검은 장부, 예. 뭐, 이중 장부, 이런 예.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건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탈루를 하거나, 뭐, 이렇게 탈세를 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아주 예전 일인데, 이제 정권 차원에서, 네네. 이제 좀, 한 기업을 이제 세무조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네. 옛날이에요. 최근은 네. 아니고. 네 이제 그 유일한 박사님이 계시던 이제 유한, 제가 아까 말한 예, 거기 네, 유한킴벌리 예, 유한회사는 아니고 네, 주식회사 유한킴벌리 네. 그 회사에 이제 세무조사를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아, 네네. 근데 이제 세무조사를 하면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데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 조사를 하셨던 분이 여기는 네. 정말 먼지가 안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얘기를 하셨는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그런 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오는 기업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저도 그 영상을 보긴 했는데 예. 그 세무관 인터뷰를 봤었어요. 아, 예. 어 그분은 정말 그래서 예. 존경하게 됐다. 근데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게 그렇게 예. 어. 구구절절 입으로 내려오는 뭔가 전설처럼 됐을 예. 만큼 그만큼 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구나 찾기가 하는 생각에 예. 조금 씁쓸해지기도 하네요. 예. 네, 어쨌거나 오늘은 우리 이렇게 법인세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다음 주는 우리 무슨 얘기예요? 다음 주는 이 법인세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증세, 뭐 감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이것도 또 핫이슈예요? 예. 법인세 증세. 예. 아우, 이 세금은 뭐 핫이슈가 아닌 게 없어요. 여기저기서 난리네요, 난리. 예.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Speaking, this club is closed forever. (목소리) 네, 오늘 우리 창업 공부에 이어서 세금 공부까지 이어갔습니다. 아까 우리 창업 노래 끝나고 신청곡이었던 노라조의 니팔자를 들었는데 이게 하드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 불목이니까 이거에 어울리게 하드 스타일을 틀어보자 했다가 깜짝 놀랐네요. 정말 보통 하드가 아니에요. 아니에스님 늦은 출첵 오셨고요. 와이로님도 시간이 후딱 갑니다. 여유만만님 어제는 오랜만에 카페 오네어에서 아내와 함께 커피 한잔 했다고 이사장님 손병희쌤 등을 만나게 돼서 무척 즐거운 하루가 됐네요. 아침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생활하세요 해주셨어요. 글쎄님은 제가 은근 귀여운 구석이 있다고. 아 그래요? 제 귀여운 구석이 있나요? 아... 네, 블루님도 오셨고요. 날고 싶은 토끼님도 오셨네요. 눈물모아님, 오늘 둘째 원일이 생일이라서 오랜만에 다 같이 아침 드셨다고. 원래는 아빠가 매일 밥 먹기 전에 출근해서 같이 식사 못했었는데 생일이라서 오늘 같이 밥 먹었다고 하네요. 원일아, 생일 축하해! 네,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도 좋은 거 사주시고 친구들하고 또 재밌게 놀겠네요. 오늘 생일이니까 좋은 생일 즐거운 추억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불목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우리는 내일은 우리 좀 상큼하고 발랄발랄 이런 분위기로 가볼까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안녕.